얼굴까지 빨개지네요. 아니 학생, 네. 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요 옆에? 네, 제 핸드폰이 없어서 잃어버리면 못 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사인 받고 싶네. 아 사인 좋아요, 사인 빨리. 와, 좋아. 손목에 사인을 받은 남학생. 아, 부럽습니다. 오늘 손 씻을 거예요, 안 씻을 거예요? 안 씻을 거예요. 평온 영원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나는 그 누구보다 엽기적으로, 나 엽기적으로. 자, 이때 나타난 한 의문의 남자분. 아, 확인해보니까 게릴라 데이트 시작 때부터 신세경 씨의 보디가드처럼 계속 함께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근데 아까부터 계속 뒤에서 따라오셨는데 네. 왜 이제서야 사진 찍겠다고 하셨어요? 아, 집사람도 혼날까봐 망설이다가. 소원성취도 하셨군요. 둘, 신세경 씨 팬층이 아주 다양합니다. 내 생애 첫 번째 팬이 기억나세요 혹시? 어릴 때 서태스포스터 막 그때쯤이었는데 굉장히 멀리 사는 언니였어요. 어. 근데 편지가 이렇게 왔었거든요. 예, 예. 저는 꼭 답장 편지를 보내고 지금 생각하면 팬도 팬이지만 정말 저 본연의 저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첫 번째 팬이어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그래. 지금은 연락을 못하고 있어요. 아 네. 그렇구나. 지금 저희가 더 이상 진행을 하면은 여기 좀 차 사고의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조용한 네네. 데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네네, 예, 가시죠. 네, 바로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아, 신세경 씨와 인터뷰를 나누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섭외할까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네. 일단 아주 또 미모의 연예인이기 때문에 예쁘고 아주 럭셔리한 공간을 일단 섭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메뉴는? 곱창. 곱창. <네네. 웃음> 지난번 인터뷰 때 곱창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자, 이게 양 먼저 드세요. 아, 양 먼저. 어, 전문가시네요. 아니, 자, 바로 한 입 맛보는 신세경 씨. 그 맛은? 잘 들었네요. 요리도 잘 하세요? 요리? 요리는 사실 좀 잘 못해요. 제가 아. 극 중에서 식모 가정부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부엌일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너무 어색해서 그 점을 좀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요리는 잘 못하는데 그래도 맛먹고 하면 잘해요. 뭐 할 줄 아세요? 김치 볶음밥을 잘하고 상쾌하다 그런 거 되게 잘하고 배우면 되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네.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어 갑자기 왜 남자 목소리를 아 이제 아, 그런 칭찬을 조금 민망하시고 아 그럼요 당연히. 아 신세경 씨의 스타 인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부터 신세경 씨와 관련된 인물들을 한번 네.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일 먼저 서태지. 네. 아. 굉장히 많이 어릴 때 네. 운이 좋아서 그 프로젝트에 발탁이 된 거였고요. 서태지 씨 뮤직비디오. 네, 뮤직비디오와 포스터 촬영을 했었어요. 예. 네. 기억나세요 그때? 예, 네, 기억나는데 막 네. 뚜렷이 기억이 나는 건 아니고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오는 컨셉으로 찍는 거여서. 8살의 나이에. 네네. 눈물을 흘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네. 무슨 생각으로 하셨습니까 그때? 네. 저는 정말로 사춘기였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왔어요. 아 8살 때요? 아니 근데 진짜로 사춘기거든요. 근데 다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밥 먹으라고 꽁치를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그 꽁치를 보고 막 갑자기 울고 8살인데 이제 김동률 선배님의 기적을 듣고 막 울었어요. 네 정말 사춘기였나 보군요. 거실에 이러고 혼자 누워서 이야. 옵티머스 프라임? 네. 트랜스포머의 로보트? 네네. 로보트 대장이죠, 대장. 어, 그 대장님과는 무슨 인연입니까? 제 이상형이라서요. 아, 네. 그분의 어디가 그렇게 제일 마음에 드나요? 그분? 우리 대장님 어디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제 인품이. 아, 이. 아, 로보품이 있고. 가장 그렇죠. 좀. 어쨌든 네. 선한 마음을 가진 로봇이고 아 그치 그치 듬직하고 책임감 넘치고 아 목소리도 좋아요. 제가 아, 목소리 좋은 사람을 좋아하는데 옵티머스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사람으로 굳이 치자면 좀 누구와 닮아 있나요? 옵티머스 프라임은 준혁 학생이랑 닮았네. 아 약간 좀 옵티머스 프라임과 비슷한 것 같다. 그럼 어떤 프로포즈를 받으면 좋을까요? 옵티머스 프라임 반지 껴주면 되게 아프겠다 그죠? 네, 조금은 엉뚱해도 이 순수함이 묻어납니다. 편지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아, 말도 좋고 네. 정말 마음을 담은 편지를 받고 싶어요. 아, 네.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으면은 막 좋은 차 사고 싶고 좋은 가방 사고 싶고 네. CF 더 좋은 걸 찍으려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텐데 네. 아 저는요 운전을 못해요. 아 그쵸 일단 운전을 일단 못하고요 네.
뭐 좋은 옷, 예쁜 옷이 안 어울리고요. 어, 그래요? 네. 그렇게 막 예쁜 몸이 아니라서 그런 게 어울리지도 않을 뿐더러 네, 별로 그런 욕심이 없어서. 아, 겸손하기까지 하시는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알겠어요? 안 겸손하신다고?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우리 스타 여러분들 곱창 하나만 좀. 아, 네. 우리도 좀 못 먹었어요. 아, 그렇죠.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세경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끝. 게릴라 데이트 이번 주 주인공 청초함을 자랑하는 신세경 씨였습니다. 네, 아주 팬들의 환호가 정말 대단하군요. 네, TV를 통해서만 보시다가 직접 신세경 씨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근데 한석준 씨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만약에 평소 좋아하는 스타를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저는 막 네. 가서 인사를 하고 싶지만 그렇죠, 해야죠. 근데 저는 막상 못할 것 같습니다. 저 좀 약간 소심한 부분이 있어서요. 네. 연기를 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힘을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까요, 김생민 씨?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미모를 자랑하죠. 대한민국 대표 미식 김남주 씨를 만나고 왔습니다. 행복한 김남주 씨의 블로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동방신기의 윤호윤호가 마이클 잭슨 한국 추모 공연에서 한국 가수를 대표해 무대에 섰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연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주 급하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7시 반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추모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용산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 야외 무대에서 시원하게 펼쳐진 화려한 공연. 우리나라의 대표 스타 윤호윤호 씨와 함께했는데요. 역사상 최초로 미국과 한국의 합작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큰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 따끈하고 뜨거운 현장 연예가 중계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멋지죠? 오늘의 주인공 윤호윤호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바로 디데이입니다. 네, 공연 이제 들어가기 바로 30분 전인데요. 네, 네. 컨디션 어떠세요? 네, 지금 컨디션은 일단은 되게 오묘한 느낌이에요. 오묘한 느낌? 네. 일단 부담감도 있고, 네. 또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도 있어서, 네. 또 고인 마이클 잭슨 분의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그분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또 한편으로 무거워지면서. 지난 6월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난 고인 마이클 잭슨을 추모하는 공연인데요. 팝의 왕제 마이클 잭슨의 그동안의 열정에 보답하듯 윤호윤호 씨의 열정적이고 파워풀한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비릿을 그대로 재현한 윤호윤호 씨의 화끈한 무대, 생전 마이클 잭슨의 트레이드마크였던 그 퍼포먼스를 그대로 재현했는데요.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죠. 정말 대단합니다.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열기가 뜨겁죠? 이렇게 많은 시간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 대신 되게 타이트하게 한 12일 정도 되게 속된 말로 되게 엄청 빡세게라고 윤호윤호 씨는 이 공연을 위해 미국 라스베가스까지 가서 현지 공연팀과 모든 호흡을 완벽히 맞췄는데요. 그 노력의 결과가 바로 오늘 공개됐습니다. 완벽한 퍼포먼스를 선보인 윤호윤호 씨 역시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스타답죠. 그래서 저도 부탁을 좀 드려봤는데요. 예. 저 어떻게 백댄서로. 아, 예. 기용을 좀 해주시죠. 아니, 저야 물론 하면 좋죠. 아, 그럼 저 하는 겁니까? 아, 근데 저 말고 이제 또 안무가 팀에 있는 이제 위에 이제 윗분들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네, 한마디로 전 안 된답니다. 이번 추모 공연은 해외 유명 뮤지션